저희 위대한 유혹자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. 화려함도 존재하고 스무살들의 어떤 그런 철없고 귀여운 모습들도 존재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어떤 풋풋한 그런 사랑이 그려질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보시는데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일단 위대한 유혹자는 저에게 도환이 형을 남겨주었고요. 네, 많은 그 친구들과 배우들, 동료들 너무나 아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. 저의 삶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뭐 똑같은데요? 정말 똑같은데 저는 뭐 굉장히 형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우도환이라는 배우와 합을 맞추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들이 정말 저는 재밌었고 평생 이제 연기를 하면서 많이 기억에 남을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2018년도에 이 작품을 하지 않았으면 김민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많은 성장을 줬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저의 추천 장면은 그냥 악동지. 제가 악동지를 너무 좋아하나요? 네. 악동지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에서 굉장히 활기차고 그런 스무살의 발랄함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드라마가 어떤 사랑의 게임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게임이 변화되는지 그 게임으로 인해서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김민재입니다. 네, 저희 위대한 유혹자가 일본에서 방영된다고 해서 정말 긴장되고 떨리고 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찍을 때 정말 재밌고 활기차게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